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의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동물들은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 사실입니다.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윤회의 사슬이라고 하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고통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사슬을 뚫고 피아노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돌면서 동물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또 동물이 되었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피아노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되어서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사니 이 사람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불교의 윤회의 사슬을 끊고 피하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불교의 윤회의 사슬을 끊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윤회의 사슬의 근거에 따르면 전생이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전생이 동물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시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일단 내가 사람을 태어났으니까 그 원인들, 즉 동물로도 사람으로도 잘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윤회사슬의 나는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윤회사슬의 나는 전생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동물로 잘 살았고 인간으로 잘 살아서 지금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그런데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고 지금 현재 61살을 먹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현재 100세시다 합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100세에 죽으면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윤회사슬에 걸리면 또 태어나서 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기 전에는 병이 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 내 몸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나와 관계의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인연을 맺는 자식들이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우리는 윤회사슬에 있는 동안 그러한 끊임없는 힘든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전생에 나중에 태어난 것이 소나 말로 태어나게 되면 소로 태어나서 내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이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게 바로 윤회의 사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윤회 사상에 따른 우리의 지금 사람인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윤회 사슬에 또 그 순환에 그 덫에 걸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영혼이 되어서 피하는 세계를 넘어가느냐? 이런 매우 중차대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불교 윤회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전생에서 얼마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가,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또 자기처럼 이렇게 그 윤회 덫에 걸리고 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생에서 동물이었던 사람이었던 사람의 목적은 사람이 되면 다시는 동물이 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반드시 우러운 영혼의 세상, 피하는 세상으로 넘어가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면 불교 윤회 사슬의 사상에 따르면 매우 승리의 순간입니다. 전생이 인간이었을 수 있고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에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 그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또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공포고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으로만으로 인간이 있을 때만 가는 인간이 영혼 윤회 사상에서 인간의 시기에만 갈 수 있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 피하는 세상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롭게 산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늙어서 죽는 순간 우러운 영혼으로서의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